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과정의 중요한 출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또 정신적인 또 육신적인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담으시고 또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굳건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그릇을 넓혀가시고 옷을 갈아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모든 출발과 응답이 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될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과 또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저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희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환경 속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 싫었던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바라보면 저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워 영광 받으시기까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세우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한 것처럼 다니엘을 세워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을 틈타는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또 마음에 좀 부족한 부분 아니면 과거의 상처를 틈타고 있는 사단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모든 사건들에서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사건 이대로 가면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면 저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지금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제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안고 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갈때 길이 조금 어둡거나 위험할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한 3살, 4살 된 꼬마애들이요. 무서우면요. 그 부모님을 꽉 껴안습니다. 부모님이 충분히 안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제 본인이 무섭고 또그 길이 어두우니까 이게 어른을 꽉 끼어안고 안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그꽉 끼어안는데 귀엽긴 하지만 어떤 일이에요? 그건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왜냐?
부모님께서 더잘 알아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틈타는 사단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삶의 역사 속에 때로는 굉장히 큰 응답 속에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큰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약한 부분을 마귀가 틈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자들이 사냥하면서 저 연약한 그 양의 무리나 또 사슴의 무리 중에 연약한 자를 찾는 것처럼 마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든지 우리의 작은 불신앙의 틈을 타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낙심하고 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 방황하게 만들고 시험들게 만듭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비슷한 어려움들은 계속 있다.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요. 교회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를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도 됩니다. 오늘 2023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해 동안 있었던 많은 사건들,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또 새롭게 걱정되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또 염려될 만한 사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그리스도께 맡기라. 이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부족한 불신앙을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사단이 우리의 불신앙을 틈타서 동일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뭡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굳건하게 하라. 이 믿음으로 다윗은 모든 사울의 공격을 막아냈고 또 다윗은 모든 불신앙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오늘 저희도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과 우리 주변의 사람과 우리의 모든 미래마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살리는 승리의 하루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세계복음화의 큰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귀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저희가 믿음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며 임마누엘을 가지고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승리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어둠 속에서 또 문제와 염려 근심 가운데 낙심되어 있는 많은 주변의 성도들을 살리는 돕는 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